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 증시가 쉬어간 사이 뉴욕 증시는 다소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반등을 해줬는데요. 형다그룹 파산 리스크가 다소 진정이 되고 또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도 예상 가능한 수준 내에서 나왔습니다. 테이퍼링 시작은 올해 안으로 좀 임박을 했고 또 금리 인상은 내년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완화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 3일간의 이슈들이 반영이 되면서 양지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가량의 낙폭으로 3,120선 초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로 인해서 장중 10원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2천억 원 이상 사주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소폭의 매수 동참하고 있고 기관이 2천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43%의 낙폭으로 1,04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연휴 사이에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 흥행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영화,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는데요. 버킷 스튜디오나 쇼박스 같은 종목들이 관련주들로 부각이 되면서 두 자릿수의 탄력 보이고 있고요. 또 항공과 여행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트래블 버블 여행객 예약이 1,0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또 대한항공의 화물 실적 기대감 이런 이슈들이 반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상승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의 미국향 진단키트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오늘장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일단 오늘 지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반영을 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일부 섹터들의 탄력은 돋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출발한 오늘 국내 증시,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활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또 시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가 또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일단 뭐 연휴가 오히려 우리나라에선 다행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헝다 이슈가 연휴 때 계속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제 헝다 그룹에 관련된 이야기가 뭐 이번 주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저번 주에 나온 것도 아니고 2주 전에 조금씩 나오면서 좀 이슈가 좀 됐었는데 사실 뭐 작년 이맘때쯤부터 계속 뉴스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사실 뭐 헝다그룹의 이슈가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번 주에는 뭐 미국 증시 한번 영향을 좀 하루 정도 영향을 좀 준 정도 흐름이 나타났는데 뭐 지금까지도 뭐 지금 시장에서 걱정할 정도로 시장이 아니죠. 사실 시장은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뭐 헝다그룹의 파산이 경제 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걱정하는 것은 걱정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정도의 걱정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부채가 350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부채라는 게 꼭 다 갚아야 되는 것이 부채는 아닙니다. 뭐 자산에서 이제 부채 좀 빼가지고 순부채 정도만 자본을 빼고 순부채 정도만 이제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순부채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미 1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1년 정도 된 회사, 1년 정도 계속 파산 위기에 좀 몰려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 우리가 뭐 안타까운 일이겠지만은 이렇게 파산 위기에 있는 회사를 계속 살리려고 돈을 쏟아부는 과정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폭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좀 진짜로 파산 위기에 있다고 하면은 차라리 파산에 들어가고 나서 회생하는 절차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시장에 좀 좋은 이슈가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검색을 좀 하다 보면은 뭐 예전 2008년대를 회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2008년대에도 이제 리먼 사태가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분석이 있었지만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때 이미 학습이 다 됐을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좀 대학교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2008년 부도 사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엮였던 게 여러 가지 트렌치를 비롯한 파생 상품들이었거든요. 근데 뭐 헝다그룹이 망한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무너질 만한 트렌치들이 많을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혹시나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언제 걱정을 하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 정도 수준의 걱정을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 헝다가 이제 파산을 해가지고요. 헝다에 투자했던 여러 가지 은행들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가 갑자기 떡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뭐 아직까지는 뭐 헝다가 뭐 우리 증시든 뭐 세계 증시든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 말고 이제 어제 FOMC도 이제 있었는데, 이 FOMC에서 사실 좀 중의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뭐 사실 뭐 회의 내용만 봤을 때는 지금 뭐 테이퍼링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완화적이게 보일 수도 좀 있고요.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파월은 예전에 테이퍼링 하기 전에 시장에 충분히 신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신호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 테이퍼링은 아직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FOMC가 끝나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2022년 중반이면 테이퍼링이 끝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말이나 내년 초에는 시작하겠다는 얘기도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조금 어지럽게 좀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있을 이번 FOMC 회의록 공개까지는 좀 이런 물음표는 계속 남아있을 것 같고요. 이 앞에 두 가지 이슈들, 헝다 이슈들, 그 다음에 그 FOMC 이슈들 이 두 가지가 오늘 환율이 아까 장 초반에 11원 급등하는 좀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이슈 두 가지 다 환율을 올리는 이슈입니다. 중국 이슈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FOMC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달러화를 올리면서 이제 달러 강세를 또 불러오고 원화는 떨어지고 달러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이 좀 급격하게 벌어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3일 동안은 안 쉬었던 거 한 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데 뭐 오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공포 심리로 인해서 많이 던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오히려 뭐 10시 반에 중국장 개장하고 나서 중국장도 좀 강하게 좀 반등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은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3일 동안 쉬었고 그다음에 3일 동안 이슈도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요. 오늘 내일 동안에 밀린 거 반영하느라 바쁠 거예요. 뭔가 차곡차곡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밀린 거 반영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하기엔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것들은 뭐 매수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1, 2% 빠진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장이니까 이제 그런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헝다그룹 이슈와 관련된 우려가 조금은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회의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석이 좀 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반영을 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으니까요. 매매 전략 세우시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골수에픽으로 자주 나왔던 섹터 중 하나가 또 의류주였는데요. 한섬이나 한세실업 같은 종목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업종 종목들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볼까요? 네, 뭐 한섬, 그다음에 한세실업, 힐라홀딩 세 가지 이제 다 의류주인데, 의류주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동남아 이슈 이제 네. 같이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동남아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조금 완화되는 이슈들은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장이 좀 흔들렸던 것에 비해서 의류주들은 좀 굉장히 또 견고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의류주들 뭔가 지금 뭔가 매수를 할 거 고를 때 뭐 지금 당장 뭐 오징어 게임이다 뭐 이런 이슈 나오면서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웬만하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건드리기에는 이미 손이 떠나버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뭐가 오를까 할 때 반도체는 아직까지 좀 확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생각이 들었을 때, 충분히 아직까지 뭐 매수 타이밍을 봤을 때 좀 좋은 종목들일 것 같습니다. 뭐 한섬이라든지 한세실업이라든지 휠라라든지. 다만 여기서 한세실업만 조금 다르게, 한세실업은 실제로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았다가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 있고요. 휠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의류주들이 예전에 망가졌을 때, 주가가 망가졌을 때 망가지지 않고 그나마 좀 최근에 망가진 부분들 때문에 그나마 좀 가장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의류주들 담아냈을 때 대표적으로 좀 나뉘어지는 케이스가 딱 세 개입니다. 영향 지장 없는 거, 그 다음에 지장이 있었던 거, 지장 없이 잘 올라섰던 것도 다 이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요. 뭐 지금은 어떤 게 좀 가장 강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뭐 이 세 개 좀 나눠서 좀 해보면은 충분히 지난번에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의료주들뿐만 아니라도 뭐 의료주에서 뭐 투자 아이디어 좀 착안을 해가지고 지금 가장 안 좋은 업종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가장 안 좋은 업종이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앞으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황 반등이나 업황 개선 이런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종목 모두 목표가까지 도달 가능하다라는 의견. 그 가운데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클 수 있고 또 힐라홀딩스는 조금 더 느릴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과 골수에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시황 뉴스들,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온라인 강연회가 있나요? 일단 뭐 내일은 좀 쉴 것 같습니다. 네. 뭐 이틀밖에 안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다들 아직까지는 연휴에 네. 그 좀 잔생이 남아 있을 것 같기 네. 때문에 저희가 그러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시청자분들이 그럴까봐 내일은 좀 쉬고 다음 주에 좀 이어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 강연회 이번 주는 잠시 쉬어간다고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또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자 골수에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9월 23일 골수에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또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4번 종목입니다. 한으로 시작하는 한 땡땡땡땡땡땡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이건 또 유명한 좀 종목인 것 같아요. 힌트 네, 들어볼까요? 좀 땡이 좀 많아 보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닌가요? 6가지, 네. 네. 네, 일단 오늘 되게 유명한 종목이고요. 네. 사실 한으로 자꾸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어서 지금 당장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일단 네. 힌트를 드리면은 이제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고 3만 원대 종목이고요. 지금 한 0.4% 정도? 그러니까 뭐 가격으로는 100원, 150원 정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이 회사는 이렇게 풀네임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짧게 두 글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두 글자면 영어를 좀 줄여서도 하는데 그 영어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이든 한국 회사명에 이제 포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힌트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하는 업무가 뭐 항공기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위성체라든지 발사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술 협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AS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유지보수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가장 큰 힌트는 오늘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막에 웬만한 좀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한 글자 빼고 다 있습니다. 네, 한 글자 있습니다. 빼고 다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힌트는 이 회사가 앞으로 있을 만한 이제 모멘텀인데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 나왔지만은 네. 이번 연휴 때 이제 얘기 나왔던 게 10월 21일 이번에 누리호를 발사하겠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기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뭐 특이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10월 21일 날 이제 발사한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나로호 발사체 나왔을 때 주가가 한 번씩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뭐 크게 움직이긴 나왔지만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완성형인 이제 누리호를 발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한 달 전쯤이라 아직까지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서 주가가 뭐 이것 때문에 다 반영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이것이 좀 잘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이제 기술 발전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누리호 관련된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어떤 관련주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 싶은데 그게 종목 이름이에요. 네, 이제 그거 이제 얘기 안 할 겁니다. 좀 네. 돌려 말해서 비행기라든지 비행기 아니면은 더 높이 날아가는 거라든지 저기 저 영어로가 뭐죠? 네. 이 영어로 뭐라 하지? 스페이스. 스카이도 있고요. 스페이스도 가고요. 여러분의 여러 군데 이제 가는 이제 발사체를 만든 데다 네. 보니까 사실 이제 답은 좀 다들 아실 거고요. 조금 더 힌트를 좀 드리면은 다들 네. 이제 이 회사보다 카이라고 알고 있는 회사 카이.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일단 오늘은 좀 많이 좀 쉬고 오셨고 어느 정도 좀 퀴즈도 예를 좀 할 겸 쉽게 왔으니까 맞아요. 쉽게 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목욕병 같이 이런 날에 난이도 너무 높여버리면 시청자분들이 짜증이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네. 좀 난이도 낮춰봤습니다. 여러분 또 오답이나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도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한으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 힌트를 몇 가지 드렸는데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1차 힌트 여기까지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께는 골스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2차 힌트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힌트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볼 문자는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K-TAM 리츠 매수가 1870원에 비중 1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는 158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한 2000원 선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종목이요. 종목 자체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리츠로서 이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이 뭐 가격이 뭐 우리나라 내에서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리츠가 한동안 계속 유행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좋은 측면도 좀 있지만은 반대로 보면은 하필이면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던 게 헝다였죠. 헝다가 또 부동산 회사잖아요. 그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약해질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거 말고 또 최근에 움직이는 테마를 보면은 정치 테마주로 움직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여당 소속 정치인 두 분이 지금 여기에 좀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한 분은 뭐 이제 후보직에 사퇴를 했고 한 분은 지금 이제 1위를 좀 하고 있는 분의 지금 정치 테마주를 타고 있는데 지금 정치 테마주로 사실 접근해도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자체도 쉬운 부분이 투자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격적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는지 이탈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사실 1,700원 이탈하는 게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1,700원 좀 지켜주면서 갔었으면은 그러니까 오늘 하락이 없었어야지 조금 더 좋았는데 아무래도 오늘 하락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져서 아마 1,500원 이탈하는지까지는 확인을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유롭게 한 1,470원 정도까지는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다행히 비중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혹시나 1,470원, 1,500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뭐 조금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 1,700원 목표가로 보셔도 좋은데 네,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굳이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나왔을 때 1,700원 이상에서 비중 줄여가는 전략을 좀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70원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또는 그 비중 그대로 좀 기다려 보셔서 목표가는 1,7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즐거운 추석 보내셨는지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앱지스 매수가 16,500원에 비중 10%. 겨우 매수가까지 올라왔는데 또 내려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수앱지스가 오늘은 15,000원, 오늘 4%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 전에 좀 몇 개월 전에 매수하셨다가 이번에는 도달을 했는데 다시 또 놓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스웹지스가 뭐 나오는 테마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네. 뭐 스푸트니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그 전에는 사실 뭐 항암제 이슈좀 있었는데 시세가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스푸트니크 때문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 좀 조용하기도 하죠. 뭐 최근에 또 변동성이 좀 확대되었다가 지금부터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인데 지금 이스웹지스도 딱 그 정도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온 뒤에. 지금의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의 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가가 16,500원인데 16,500원이면은 그 단기 박스권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수가가 사실 회복됐다라고 보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좀 상단에 있어가지고 되게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하락했던 때까지는 각오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13,000원까지 내려왔었는데 13,000원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3,000원 정도는 뭐 박스권 하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지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손절가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500원은 이제 목표가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게 또 판단하기가 애매한 게요. 지금은 또 거래가 없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쪽이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4월 달 이후에 거래가 없어가지고 혹시나 16,500원 조금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또 언제 2만원, 22,000원까지 갈지도 모르는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손절가 13,000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16,500원을 넘어왔을 때 거래가 많다 하시면은 가져가시고 거래가 별로 없다라고 하시면은 매수가에서는 좀 바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는 그럼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요? 라고 봤을 때 한 적어도 한 4,500만 주 이상은 나와야 조금 더 홀딩할 여유가 되지 4,500만 주 거래가 안 나오고 좀 단신이 매수가만 회복된다고 하시면은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박스권으로 보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이제 박스권 상단이 16,500원인데 여기까지 좀 회복이 됐을 때 거래량을 보셔서 거래량이 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없을 경우에는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하라는 의견 제시해주셨습니다. 다음은 25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올 매수가 5,600원에 비중 20%,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두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번 달 초에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현재는 5,230원 정도 다시 한번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600원에 매수하셨으면 그래도 고점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고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도 지금 정치 테마주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투자기가 지금 이 종목도 정치 테마주로 좀 자주 엮이기도 하는데, 여기 또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정치 테마주에 그 언급되는 뭐 정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좀 자주 바뀌어요. 뭐 지금은 아마 야당 쪽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야당이도 오늘 2차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그 2차 토론회를 좀 기대하는 걸로 또 어느 정도 지금 5,200원 정도만 간신히 좀 지지해주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로 보는 게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거래가 갑자기 이렇게 늘었던 거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혼자서 이렇게 움직일 일은 없거든요. 아마 정치 테마주 흐름일 것 같고요. 아마 오늘 2차 토론회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좀 반등 나오면은 그래도 아직은 6,000원까지는 기회가 좀 있는 국면이긴 합니다. 다만 오늘 결과 이후에 내일 갑자기 또 개파락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500원 정도만 돼요. 매수가 회복이 안 되더라도 한 5,300원 정도만 되어도 비중은 좀 줄여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200원만 깨져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5,2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좀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매수가만 회복이 조금만이라도 회복이 되어도 비중부터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엔 정치 테마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6,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부분은 설명해 드렸고요. 5,300원 부근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3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과 LG디스플레이 둘 중에서 장기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갭상승을 했는데 다 음봉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긍정적인 리포트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두 종목 중에서 장기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디스플레이가 안 좋은 이유는 네. 제가 지금 투자하기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마찬가지로 저쪽에 이제 반도체 부족이에요. 반도체 부족이 좀 디스플레이까지 영향을 좀 주는데, 뭐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니까요. 이제 그 부족 때문에 지금 매출이 LG 디스플레이가 작년, 재작년에 갑자기 이제 영업이 이제 흑자 내면서 이제 막 살아나는 이제 분위기였는데, 네. 이렇게 한번 환풀 꺾여버리니까 좀 어려운 국면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을 봤을 때 오늘의 갭상승 이후에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봤을 때는요, 한번 나가지 두번 나가겠냐, 이런 투자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전기요금 인상한다 했다가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기요금 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면서 올랐던 게 다시 급락했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투자자분들이 목표가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장기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유리하다라고 가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완전히 한 10년, 뭐 5년 이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한국 전력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많이 빠졌고요. 원래 평상시 한국 전력 같았으면 제가 5년, 10년 내에 볼 필요도 없는데, 아마 5년, 10년에 좀 기대하는 것은 이번에 원전도 좀 다시 좀 살리고, 그 다음에 전기를 만드는 단가가 조금 더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기 사용량은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마진율이 커지기 때문에, 한국 전력에 좀 강한 반등이 한 5년이나 10년 내에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 막 1, 2년 봤을 때는 좀 그럴 만한 여건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 한 6개월 생각한다, 뭐 1년 이내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은 한국 전력은 저 일단 반대고요. 반대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다라고 하면은 최악은 지났다라는 국면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18,000원, 17,000원 정도부터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기 투자 시작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또 5년, 또 10년 또 이렇게 보면은 종목 자체가 또 5년 동안의 사이클이 제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장기 투자이지만은 내가 뭐한 2년 안쪽이다, 1, 2년 안쪽이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시고요. 뭐 2년, 5년, 10년 정말 나 언제 뺄 생각도 없는데 이런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한국 전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2년 정도일지 아니면 5년, 10년 이 정도로 장기일지 좀그 기간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좀 그렇게 길게 봤을 때는 한국전력, 1, 2년 정도로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가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 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2차 힌트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한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사진 힌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종목이 너무 좀
단어들이 무난하잖아요. 무난한 단어들이라서 힌트로 처음 무난하게 가려고 첫 번째는 일단 비행기들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중간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조금 더 노력을 했어요. 네. 저 드라마 보셨나요? 네. 저 저거는 확실히 본방까지 챙겨본 드라마. 아, 진짜요? 네. 드라마 잘 보세요, 평소에? 아니, 좀 몇 가지 꽂히는 거 있어서 그거만 봅니다. 오, 이게 굉장히 또 최근에 인기가 뜨거웠던 드라마였잖아요. 저는 안 봤는데 너무 인기가 뜨거워서 저 아역의 극중 이름이죠. 네. 그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힌트까지 오늘 여섯 글자로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 뒤에 이제 아이가 네. 저 드라마가 1편이 있고 2편이 있지 않습니까? 아, 2편까지 나왔나요? 네, 2편까지 있는데 네. 저 사실 1편과 2편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네. 1편과 2편 사이에 공백이 1년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갑자기 컸다고 그거? 문제가 네. 저 아이가 그 하루아침에 1년치의 성장을 했다라는 이제 그 얘기가 한참 이제 뜨거웠었는데 아, 맞아, 맞아. 그 친구의 이제 이름이 오늘 가장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직 아까 그 코리안에요 보여줬는데 네. 보여드렸는데 비행기. 그 오늘 이 땡땡주들이 좋습니다. 오늘 땡땡주들이 흐름이 좀 좋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 두 글자를 저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앞에 두 글자는 K죠 K. 요즘 유행하는 코리아. 그 K니까 오늘 좀 쉽게 좀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미 다 아는데 누가 이제 오답을 좀 내느냐 이런 거고 오늘 또 한우로 시작하면은 고기는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고기? 오늘도 어김없이 한우가 나왔어요. 아, 한우. 네, 다들 이제 먹을 거에 진심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 또 연휴에 또 이제 그 여운이 아직 있어가지고 한가위가 언제냐. 이제. 아, 내년 한가위 또 언제냐.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오늘 만나자마자 네. 빨리 두 번만 퇴근시켜주세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휴가 너무 짧았습니다. 네, 연휴가 길었지만 체감상 짧았다는 좀 들었는데 네. 사실 오늘 또 투자 심리도 좀 그렇거든요. 연휴가 또 있었지만은 또 금방 또 쉴 준비에 좀 들어가는 네. 분위기인데 일단 오늘 오답도 많이 좀 도전을 좀 해주시고요. 네. 또 이게 오늘은 또 분위기가 또 오늘 내일은 또 쉬어가는 중에 잠깐 좀 징검다리 역할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문자 내용이 조금 좀 재밌고 유익하다, 좀 유쾌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좀 인원수 제한 없이 좀 드릴 생각도 있으니까 네. 많이들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오늘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영 전문가님이 없는 사이를 틈타서 선물을 많이 드리겠다라는 공약을 네, 거시나요? 사장님이 없습니다. 아, 네. 사장님이 없습니다. 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직원 마음대로 하시겠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선물 뿌린다고 하니까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종목의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 무난한 단어들로 구성된 오늘의 종목 퀴즈 한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니까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또 재밌는 오답이나 사연들 함께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또 종목 상담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31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2월드 매수가는 4,033원에 비중 20%, 손절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6월달 최고가가 4,250원이었는데 매수가가 4,033원 정말 위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2,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은 손절해야 될까요? 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은 진짜 정치 테마주의 향연이네요. 네. 이것도 정치가 엮여 있습니다. 지금 뭐 이낙연 씨가 엮여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1등을 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1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되게 좋았는데 사실 이제 1등 주식은 조금씩 꺾여가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 꺾인 흐름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절대 뭐 좋을 것 같지 않은 회사이기도 하죠. 게다가 또 요즘에 또 토스 관련주로도 좀 묶여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마가 좀 묶여 있어가지고 사실 투자 자체가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를 다 챙겨보기도 또 어렵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가격만 보고 거래량만 보고 사람들이 언제 또 열광을 또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하락은 좀 멈춘 듯한 흐름입니다. 하락은 좀 멈췄다라고 좀 판단이 좀 들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나 같이 드리면은 언제 올라올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뭐 1년, 2년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상황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거래가 없거든요. 거래가 없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 정도 흐름이 좀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번에 뭐 여당 쪽에서 당내 경선에서 갑자기 해당 주자가 역전을 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 흐름을 누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지부진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좀 바닥은 멈춰 있으니까 지금 당장 손절한 선택을 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 투자 좀 해보시고요. 손절은 매수가까지 해보기 좀안 되더라도 최소한 3,200원 또는 한 3,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절반씩 두번 나눠서 손절을 하시면은 충분히 손실 줄여서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3,200원이나 3,5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제시해드린 매매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2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매수가 3,337원에 비중 20%, 추가 매수 3번 했습니다.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사마 네트워크스 오늘 콘텐츠주 강세와 더불어서 현재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윗꼬리가 달려서 오늘 3,600원 선까지 회복이 됐다가 현재는 3,300원 선, 매수가 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도를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항상 거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추가 매수는 세 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매도도 여러 번할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어렵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매도를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세 번이다라고 하면 원래 본격 매수까지 해서 뭐네 번인지는 뭐세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매수하고 세번 매도해도 되고요. 뭐세번 매수하고 한 번에 매도해도 되지만은 일단은 뭐한 번에 매도할 수도 있고 10번에 나눠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오늘 뭐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 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때 사실 반등 나왔다 오랜만에 반등 세게 나왔네 이걸로 나 20%나 모았으니까 수익을 크게 내야지라는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여태까지 물려서 고생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오면 조금 덜어내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요. 전에 뭐20% 가지고 있는 것 중에 4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는 오늘 좀 매도를 좀 해가지고 조금씩은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갈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OTT 관련주들은 좀 좋은 측면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2,700원까지도 갔다가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리했다가 나중에 좀 눌리는 국면에서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은 좀 매도를 하는 것도 충분히 좀 좋은 분할 매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은 흐름이다 보니까 혹시 뭐 3,000원 초반이나 3,000원 깨졌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OTT 콘텐츠 관련주들 앞으로의 전망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일단 좀 조금씩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한 4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3천 원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1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성 매수가 18,500원에 비중 20%, 앞으로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치 테마주가 또 나왔는데, 현재 오늘 4% 정도 오르면서 18,3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조금 몇 달, 한두 달 정도 손실하셨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야권은 지금 1위를 하던 부분에 지금 정치 테마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1위가 예전에는 압도적 1위였다면은 지금은 좀어좀 차이가 좀 좁혀지는 이제 이 정도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것보다 더 지지율이랑 뭐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올라갈 땐더 빨리 올라가고 떨어질 땐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고요. 지금 2위 주자가 야권에서 2위 주자가 있는데 2위 주자가 막 치고 올랐다가 지난번 1차 토론회 때 실망감으로 좀 꺾였거든요. 오히려 그 반사 이익으로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이 좀 시작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또 야당 쪽에서 8차 토론회까지 좀 준비가 좀 되어 있고 오늘 겨우 2차 토론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토론회 내용에 따라서 계속 시세는 좀 급변할 수가 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항상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것에 또 뉴스에 기대서 내또 돈을 다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어느 정도 한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정도 올라오는 흐름 보이면 또 비중 좀 줄여졌다가 내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크게 뭐 망가질 만한 이슈가 아닌데 말실수 하나 해가지고 좀 떨어졌다 싶으면은 조금만 뭐 채워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도 괜찮지만은 사실 정치 테마주는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비중을 더 늘리는 것은 전 절대 말리고 싶고 좋은 내용 나와서 올라올 때마다 정리 의견 그다음에 손절가로는
짧게 만력처럼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한 2만 원쯤 왔을 때 비중 줄여주시고요. 손절가는 짧게 16,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7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투스 매수가 104,800원에 비중 30%, 바닥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더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좀 10만 원 부근에서는 더 하락하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정말 많이 내려왔고 컴투스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게임주들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게임주들은 충분히 살만한데 게임주 중에서 이 컴투스는 진짜 과거에 좀 모바일 게임에서 한 가지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많이 좀 시세를 냈지만은 그 뒤에 지금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 하락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 반대로 다른 게임 회사들이 게임을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컴투스가 앞으로 올라오려고 하면은 뭔가 이제 한 가지 흥행할 만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게임을 좀 자주 하는 입장으로서 게임주들의 좀 큰 트렌드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 컴투스를 비롯한 예전에 조금은 좀 단순하고 그 다음에 뭐 현금 결제가 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게임들이 한때 되게 유행이었지만은 이제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래 게임도 한 가지 취미생활이고 언택트로서 게임에 돈 좀 쓰는 게 어때라고 하면서 게임에 적극적인 과금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다른 뭐 현금 결제 유도가 좀 있는 뭐 그때 좋았던 게 뭐 넥슨이라든지 NC라든지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한참 좋았다가 지금은 또 현금 결제 유도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좀 분위기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도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게임이라는 게 현금 결제를 막 해가지고 내게 막 좋아지다 보면요 게임의 재미를 상실해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진려하고 오히려 좀 새롭게 이런 컨텐츠들을 좀 도전하는 게이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도 바닥은 잡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다른 게임 회사들의 시세를 좀 보면서 좀 가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좀 유지를 좀 해보시면서요. 뭐 95,000원이면 깨지는 흐름이다. 95,000원 정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홀딩 해볼 만하고 차트상에 한 120일선 정도 올라오면은 120일선 점점 내려올 거거든요. 네. 이게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 거기에 만났을 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힌 것 같기 때문에 95,000원 지지가 됐을 경우에는 좀 보유해보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한 120일선 부근까지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컴투스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한으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이고요. 일단은 뭐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가격은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충분한 가격대고요. 뭐 32,000원에서 32,500원, 600원, 700원 뭐 지금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목표가로는 지난번에 이제 강한 음봉이 나왔었던 35,000원 정도까지 35,500원 정도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 잡아줬던 3만 원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누리호 말씀도 좀 드렸는데 누리호는 이제 우주 발사체죠. 우주 위성체 발사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저는 사실 항공기 측면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항공기들이 많이 쉰 것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는 또 안전에 되게 또 유의를 좀 해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다시 또 항공이 또 재개가 되고 항공편이 많아지고 하면은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런 데에서 실제로 요즘에 이런 데에서 업무 복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항공주, 여행주 이런 것들 이후에
또 다른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것들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가격 전략과 함께 두 가지 모멘텀 함께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4447번님께서 보내주신 오답은 보여주시면은 한국인의 밥상. 저 이거 마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2254번님은 한 번만 만나요, 김쌤. 미팅을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중에 별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코로나만 끝나면은 언제든지 네.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세요? 생각보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말이 놀래가지고. 다음에 굉장히 의외일 수 있는데 저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다음에 한번 만나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86번님께서 한국항공우주 정답 맞춰주셨고 지금 독수리 타법으로 왠지 보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당첨시켜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독수리 타법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이분 선물 주셨으면 좋겠네요. 봐가지고 혹시 뭐 있는데 또 받아가시면 안 되니까 네. 이력만 확인해보고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그리고 이제 한가위 잘 보내셨냐는 그런 문자도 많이 왔는데 잘 보내셨죠? 네, 언제 오죠, 한가위? 네, 벌써 잊어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자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여러 가지 하방 요인들이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개장했던 양시장 현재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1185원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현물시장에서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1% 넘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심한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0.67% 내림세 보여주며 3,11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 매수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500억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들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 표정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코스피와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0.9%대까지 하락폭을 키워내다가 현재는 0.48%대 내림세 기록하면서 1040선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개인들 소폭의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은 연일 계속해서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15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관련주 먼저 살펴보시죠. 연일 이제 오징어 게임이 화제였습니다. 넷플릭스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버킷 스튜디오는 배우의 소속사의 대주주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계속 풀리지 않고 있고요. 매수 전량도 꽤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 쇼박스도 지금 과거의 투자 이력이 부각되면서 23.9%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마이네임이 10월 15일에 넷플릭스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서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11월부터는 코로나19 이제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항공주들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대한항공 3분기에 대한 기대감에 3.6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아시아나는 현재 사이판 트래블 버블 여행객이 연말까지는 1,000명이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11%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1일에 개최가 됐던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 소식에 관련주들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엑세스바이오나 팜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mRNA 백신 바이오시밀러 공동 개발 소식에 지금 29.52%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이고요. 엑세스바이오도 16%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그룹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속 진단 키트인 디아트러스트가 미국의 국방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관련주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4%대, 셀트리온 제약도 7%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배터리셀 3사의 동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GM의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5% 가까운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